비법인가요? 저희 비법은 고기요? 무슨 고기요? 고기가 비법이라고. 눈꽃 마블링의 진수, 구워 먹기도 아까운 살치살? 아니면 양지? 그것도 아니라면 스테이크용으로도 손색 없다는 설도? 설마 소 한 마리당 달랑 2kg밖에 안 나온다는 안창살? 이중 식감 사로잡은 비법은요? 다양한 맛과 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허를 찌르는 비법.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반죽해 완전히 다져내 구운 것이 일반적인 떡갈비라면 이곳은 한우 자체 맛에 집중. 그렇죠. 와. 다지기보다 부위별로 칼집만 내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포인트. 아마 다지기 나쁘네. 떡갈비에 관한 상식을 파괴한다. 한우 암소의 각기 다른 네 가지 부위로 다양한 맛과 식감 살려낸 파 떡갈비. 다지는 과정이요? 그렇다면 다양한 부위를 사용하는 게 정말 맛에 도움을 줄까요? 한쪽은 네 가지 부위를 섞어 다른 한쪽은 한 가지 부위만 놓고 구워봤습니다. 시청자를 대신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까다로운 검증의 과정. 과연 차이를 느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반응이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입에 들어갈 때마다 씹히는 맛. 씹히는 맛이 다르고 일단 나오는 육즙 자체가 달콤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감칠맛도 나고 부드럽고 먹으면은 입안에서 한 번에 살살 녹는 것 같아. 30여 년 한 길만 걸어온 주인장의 내공이 빛나는 맛. 파 떡갈비의 진수가 느껴지시나요? 네. 자, 40년 좀 안 되게 살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먹는 순간 그냥 아주 향과 질비.